이번에 공부할 작품은 작자 미상의 논밭가라 기읍매고라는 시조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자연을 풍류의 공간이나 안빈낙도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본 데 비해 조선 후기에는 생활 밀착형으로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자연이 두드러집니다. 논밭가라 기읍매고, 배전방이 다임처 신들매고, 논밭가라 김매고, 배전방이 대님처 신을 벗어지지 않게 하고, 낯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 벼려 둘어매고, 낯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를 갈아 들러매고, 무림산중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섣불 비거니 버희거니, 울창한 산속에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섣불 베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여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 도슥 부시고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비우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입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조우다가 곰방대를 툭툭 털어 입담배를 피워 물고 콧노래를 부르며 졸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지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리에 저런 소리 하며 어이갈고 하더라. 석양이 고개를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갈까 하더라. 논밭가라 기읍매고 배전방이 다임처 신들매고 논밭가라 김매고 배전방이 대님처 신을 벗어지지 않게 하고 김매는 것은 논밭에 난 잡풀을 베는 작업을 이르는 말입니다. 배전방이는 남자용 헛바지로 주로 여름철에 입는 것이죠. 신들매다는 신을 발에 잡아맨다는 것입니다. 낯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 벼려 들어매고 낯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를 갈아 들러매고 무림산중 들어가서 울창한 산속에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섣불 비거니 버희거니 삭정이 마른 섣불 베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여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샘을 찾아가서 벼리다는 것은 칼이 잘 들게 날카롭게 갈다라는 뜻입니다. 삭다리는 삭정이로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마른 나뭇가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장과 중장에 걸쳐 농민의 바쁜 일과 이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점심 도슥 부시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입담배 피어 물고 콧노래 조우다가 점심 도시락 다 비우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입담배를 피어 물고 콧노래 부르며 졸다가 부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깨거나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깨끗이 씻는다는 건데 요즘도 쓰는 말입니다. 석양이 재 넘어갈지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리에 저런 소리 하며 어이갈고 하더라. 석양이 고개를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갈까 하더라. 긴 소리 절은 소리는 긴 소리 짧은 소리로 낙천적 풍류적 태도를 알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조는 우리 민족의 낙천적인 태도를 엿보게 하는 작품인데요. 경상도 지방에서 나무꾼들이 나무하며 부른 노래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화자는 논밭가라 김을 메고 나무를 하고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입담배를 피우고 한숨 잔후 석양 무렵에 노래를 부르며 귀가합니다. 이렇게 열거법을 통해 쉴틈 없이 바쁜 농부의 일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장과 중장에는 농부들의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생동감과 현실감을 주고, 종장에서는 소리로 흥을 돋우는 농부의 소박한 흥취를 드러냄으로써 낙천적이고 풍류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조는 조선 후기에 쓰여진 사설 시조로, 사설 시조는 평시조보다 종장을 제외한 부분에서 두 구 이상 길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평시조는요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진 작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3장이란 초장, 중장, 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